종합세를 마치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자, 재산세를 과세하면 종부세도 과세하는 게 원칙이죠? 자, 과세 대상 주택 토지예요. 주택 중에 별장은 제외한다. 그리고 전국 소재 국내 그러나 주택이더라도 1번부터 10번은 투기하고 관련이 없지? 이런 집들은 합산 배제한다. 제외. 1번 임대 아파트. 아, 임대 주택. 이런 주택들은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종부세를 과세 안 한다고요. 제외. 179쪽. 어린이집 등록문화. 이게 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번, 2번, 3번까지야. 어린이집도 교육 목적이지? 그럼 기숙사 이런 거 미분양. 이런 주택들은 다 10번까지는 투기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주택을 갖고 있으면 합산 배제해달라고 신고해야 돼. 9월 달에. 16일부터 말일까지. 신고하라. 자, 그 다음 토지 중에서는 뭐가 제외된다? 분리. 분리.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에서 종합합산 토지가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 다음 2번은 재산세에서 별도합산 토지가 그대로 넘어왔다고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출제가 안 되면 종부세에서 나와요.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결론, 과세 대상이 아닌 것, 별장, 건축물 분리. 그 다음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받으면 종부세도 준용하고, 사치도 과세 안 해요. 4%짜리. 그래서 종부세는 무슨 가격으로 부과한다? 공시가격으로. 그리고 공시가격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요런 거. 네 글자로 공시가격, 다섯 글자로 시가표준액이지? 건축물은 과세 안 해요. 자, 대표 유형 문제.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아닌 것을 골라라. 기억. 자, 포인트 넘어왔다. 차고용 토지. 차고용 토지, 차고용 토지에, 그럼 이거는 별도 합산이잖아. 그럼 별도는 80억이 넘어갈 때 과세하죠? 그러니까 100억이니까 5. 5예요. 자, 공시가격이 10억이다. 1세대를 주되 공동소유네. 지분 비율이 동일하다. 그러면 6억, 6억은 과세 안 하죠? X. 그 다음 건축물도 과세를 안 해. 자, 그 다음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지? 100억이든 1000억이든 분리는 과세를 안 한다. 그럼 과세하는 거는 기억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납세의무자 숫자. 주택은 얼마 초과? 6억 초과. 그러나 1주택자는 9억 초과예요. 종합합산은 5억 초과. 별도합산은 80억 초과. 그래서 공유재산은 지분별로 안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동주택은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어. 지분별로 나누니까. 자, 과세표준세율이다. 자, 주택. 다주택자는 6억을 빼죠?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다 90%예요. 그리고 인세니까 누진세율만 써. 그리고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부세에서 빼야지. 그래야 이중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단독소유자는 3억을 먼저 빼고 기초공제하죠. 6억을 빼. 90% 똑같고. 그러면 전체 종부세가 나오면 재산세를 빼야 돼요. 그래야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럼 종합은 5억을 빼고, 그럼 누진세율을 곱하면 종부세에서 재산세를 다 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붙어야 된다. 90%다. 그리고 세율 남겨야 돼. 주택은 두 가지로 나눠. 그냥 이 주택은 1000분의 5에서 2.7. 이건 몇 단계예요? 옆에 적어. 6단계. 5157내 6단계예요. 2주택인데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라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은 0.6에서 3.2, 2, 3은 6. 역시 6단계예요, 둘 다. 자, 상속받았다. 자, 세율을 물어볼 때 지분 비율이 20% 이내, 지분가액이 3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공동상속은 원칙이 각각 하나야. 그러나 지분 비율이 2, 3이야, 숫자가 2, 3.
이럴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숫자가 2, 3. 넘어가 볼까요? 자, 테마 36. 여기에서 언제나 출제해야 된다.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연령별 공제. 60세 이상이죠? 그래서 5살 단위로 10, 20, 30. 됐어요? 그 다음 기간별 공제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20, 40, 50. 하나, 둘, 셋, 이사 오는 날.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하다. 꼭대기 한도는 70이에요. 하나, 둘, 셋, 이사 오는 날.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동거복량은 몇 년? 10년. 각각 1세대, 혼인은 5년. 각각 1세대로 본다. 9억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 그 뜻이죠? 각각 세대로 본다. 그리고 이런 문화재 주택이나 등록문화재는 투기 목적이 아니죠? 주택수에서 제외. 자, 3번. 소실 도개됐다. 주택이. 재개발이 들어갔죠? 그래서 보유기간 5년 따질 때 소급 적용해요.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완공된 날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멸실된. 소급 적용하겠다. 4번은 꼭 알아야 돼. 또 똑같아. 주택. 배우자 상속. 반드시 피가 붙어야 돼요. 보유기간을 3번, 4번은 늘려준다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자니까. 자, 동일세대분이 공동소유하죠? 그럼 1세대 1주택도 보지 아니한다. 단독 소유자만 1세대 1주택자로 봐요. 공동소유자니까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단독 소유는 하나로 봐요. 자, 대표 유형. 94로 가자고요. 자,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지? 1번. 과세표준 물어본다. 과세표준 물어보죠? 3억을 공제한 금액에 6억을 공제한 금액.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비율 없네. 과세표준 물어볼 때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몇 프로? 90% 붙어야지. 자, 그 다음 2번.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에서 이중과세액을 공제한다. 즉 재산세를 공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할 수 있죠?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몇 프로? 70%. 시험은 연령별 공제라고도 나오지만 뭐라고도 나와? 고령자 세액 공제. 똑같은 거예요. 연령별을 고령자 세액 공제라고도 얘기한다. 그래서 3번 구체적으로 나왔죠? 60세 이상. 하나, 둘, 셋.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이 30이네요. 자, 그 다음 기간별 공제는 5년 이상이죠. 그래서 20, 40, 50. 그래서 15년 이상 보유해야 50이에요. 그래서 3번은 5살 단위로 공제율이 올라가고 4번은 5년 단위로 올라가요. 자, 그 다음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자, 배우자 상속이잖아. 보유기간을 늘려줘야지.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피. 피가 꼭 붙어야 돼요. 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서 1번. 자, 그 다음 95번.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전체 문제네. 자, 1번은 뭐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자연 환경지구죠? 이거 분리과세잖아. 그럼 종부세는 과세 안 하죠? 그러니까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지. 그래서 재산세에서 넘어왔잖아. 없다. 자, 2번. 주택이네. 1주택자죠? 1주택자. 그럼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중복 몇 프로? 70%. 맞는 거네. 그 다음 등록문화재 주택은 이거는 보존 목적이죠?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고. 자, 그 다음 4번. 종합부동산세죠? 자, 요건이 얼마 초과야? 250 초과지. 6개월이에요. 그럼 400만 원이니까 250 초과에서 500만 원 이하에 들어가지? 그럼 250을 빼면 되네. 그럼 얼마야? 150 and 6개월.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그럼 1주택을 여러 사람이 소유했다. 그럼 각자, 각각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그래서 답이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96번. 종부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다. 1. 과세 기준일은 항상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리고 2번 또 나왔다. 등록문화재주택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죠? 합산 배제하는 거야. 자, 3번. 국내에 주소를 뒀다. 거주자죠? 항상 국세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 그리고 4번. 물납은 할 수 없으나 분할납부는 되죠? 그러니까 분납은 할 수 있다 맞다. 물납은 없다. 맞네. 그리고 제척기간. 자, 종부세는 제척기간이 몇 년이다? 원칙이 5년. 사기부정은 10년이야. 무신고는 없으니까 10년. 그래서 제척기간은 5년이지. 5년은 언제부터 따진다?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따지는 거야. 5년. 그래서 7년이 아니라 5년이지. 언제부터 5년을 따져? 과세 기준일부터, 즉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따지는 거예요. 고지서 발송일, 이상한 용어 지나가면 안 돼요. 6월 1일부터, 과세 기준일부터. 그래서 틀린 거는 몇 번밖에 없어요? 5번. 자, 그 다음 97번. A주택을 3년간 보유했다. 그럼 5년이 안 됐으니까 기간별은 안 해주죠? A주택의 재산세와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나이는 몇 세다? 61세. 범인에. 그럼 61세는 어디에 들어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니까 10% 해주겠네. 10% 해주는 거요. 그러나 기간별 공제는 안 해줘요. 그럼 1번. 과세 기준일은 똑같죠? 6월 1일. 자, 고령자 세액 공제 몇 프로? 10%. 100분의 10. 자, 이번에는 재산세든 종부세든 납부 방법은 똑같죠. 600만 원이니까 500 넘어가니까 절반 300만 원. 그럼 재산세 지문이니까 2개월. 종부세는 6개월이에요. 그리고 4번. 재산세 지문이죠. 세부담 상한. 이거 주택이잖아. 그러니까 100분의 150은 없어.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그래도 주택은 150이 없어요.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 자, 그 다음 5번도 이거 수탁자. 위탁자별로 구분된 사람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수탁자. 수탁자네요. 자, 이제 종부세 포인트가 끝났네. 끝났어요. 자, 근데 아까 어디를 설명 안 한 것 같아. 178쪽 봐요. 종부세 특징 이거 테마 32. 아까 안 했죠? 한번 봐요. 테마 32. 6월 1일 맞죠? 그 다음 소유자별로 합산만 하는 인세다. 그러니까 누진세율만 써. 그리고 3번은 과세권자가 결정하죠? 그래서 납기는 겨울이야. 말일 들어가면 안 돼. 1일부터 15일. 그럼 선택하면 신고납부로 가죠? 근데 결정은 없던 걸로 보는데 화살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종부세는 무신고가 없어. 그러나 과소신고하지? 그럼 가산세를 적용한다. 10%. 종부세는 무신고 없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고지서 날라오니까. 그러나 선택해서 적게 신고하면 붙어요. 그 다음 5번은 250 초과 6개월. 2개월이 아니에요. 그럼 세부담 상한 이것도 알아야 돼. 100분의 150은 2주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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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2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은 200%야. 그리고 3주택 이상은 300이야. 그래서 주택은 세부담 상한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 100분의 150. 2주택이야. 그리고 뭐다? 종합합산 토지도 무조건 150%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주택은 200도 있고 300도 있어요. 100분의 200은
2주택 이하. 아,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200이라고요. 300은 어디에서만 쓰는 거야?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 일단은 주택을 정리해야 돼. 그냥 2주택은 150%.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200. 3주택 이상은 300%. 단 토지는 무조건 150이에요. 그래서 주택은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부담상을 구분한다. 그리고 납세지는 항상 거주자는 주소지가 있으니까 주소지로 가. 그리고 가운데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수 없어요. 뭐 소재지 등을 쓴다고요. 그래서 92번 풀었어요? 풀어요. 몇 번이에요? 5번이네요. 그래서 성립 시기는 동일하죠? 1번 몇 월 며칠? 6월 1일. 건축물은 무조건 과세 안 해요. 그리고 3번은 맞고. 그리고 4번은 뭐다? 주택 토지. 토지는 무슨 토지만 합산. 분리는 안 가.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거예요. 절대로 세대별 합산하면 안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 이론 정리했네요. 자, 조세 총론. 자, 마지막 파트예요. 테마 37. 조세 총론. 자, 지역자원, 보통세, 목적세 나와 있죠? 다 이거죠.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세잖아. 지방교육세도 목적세. 농특세도 목적세예요. 목적세다. 세 가지가 목적세라고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변기세야. 그리고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는 부가세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납기가 같을 땐 같이 날라오지.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다. 힘센 자가 가다가 특광도 특광도야. 그러나 농특세는 국세니까 구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세목 나왔잖아.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부동산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 지역자원시설세는요 두 개가 있어. 특정 부동산이 있고 자원이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부동산은 보통 징수하죠. 그러나 자원은 자원을 캐는 자가 신고하는 거야. 그래서 특정 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 납부하는 거라고요. 변기세모. 우리는 부동산만 알면 돼요. 자원은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지방교육세는 본세 납부 방법에 따라 징수 방법이 달라지지. 둘 중에 안 한 거. 취득세랑 같이 갈 때는 신고 납부. 재산세랑 같이 갈 때는 보통 징수. 이런 식으로. 농특세도 똑같아요. 본세에 따라 징수 방법이 결정된다. 중요한 거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변기세. 두 녀석은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다. 그리고 농특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국세. 위에 두 개는 지방세죠. 자, 그 다음 독립세와 부가세 꼭 알아야 돼요. 자, 취득세에 두 개가 붙잖아. 취득세는 취득하면 기분이 좋지.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어. 농특세는 옛날에 취득세예요. 2%에 10을 붙여. 10. 그러나 감면받으면 20% 농특세가 또 붙어요. 납부세에게는 10이 붙어. 취득세에. 감면받으면 20% 붙어요. 그럼 지방교육세는 과거의 등록세잖아. 그럼 2% 뺀 20% 지방교육세. 그래서 취득세는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자, 등록면허세는 농특세는 감면받을 세부터 납부세에게는 지방교육세가 붙는다고요.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감면은 안 붙어. 그리고 재산세는 납부세에게 지방교육세가 붙는 거야. 종부세도 안 붙어. 납부세에게 농특세. 그리고 양도세는 납부세에게 없죠. 감면세에게 20% 붙는 거야. 그래서 감면은 한 번 내는 세금만 붙는 거야. 20%는. 취득농면허세 감면받으면 20% 농특세. 매년 내는 세금은 안 붙어. 자, 부동산 활동. 취득보유 양도자라. 자, 취득세는 취득농면허세는 오로지 무슨 단계야. 취득단계야.
취득 단계예요. 그죠? 자, 그다음 보유 단계에서 과세하는 세금은 재산세야.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부세.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임대사업하죠? 보유와도 관련이 있고 처분할 때는 사업자니까 양도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보유, 양도에 다 관련이 있다고요. 그리고 양도에도 아니, 보유에만 물어보니까 일단은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양도 단계.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쭉 나왔잖아요. 이거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자, 이거 좀 수정 좀 하세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동그라미 두 군데 고쳐. 보유와 양도에. 양도에도. 자, 우리가 임대사업하면 종합소득세 내야지. 사업자가 팔면은 부동산세네. 종합부동산세는 오로지 보유.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뭐야? 양도 단계잖아. 양도 단계의 동그라. 보유는 X야. 자, 일단은 취득세는 오로지 어디에만? 취득. 등록면허세도 취득. 재산세는 보유. 지역자원세도 보유. 종부세도 보유. 양도세는 오로지 뭐야? 양도의 동그라미. 보유의 5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양다리 걸쳐 있는 거. 밑에는. 양다리 걸쳐 있는 거지? 자, 종합소득세는 보유 양도. 지방소득세도 같이 가지? 10% 같이 내잖아. 보유 양도.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농어촌 특별세는 한 글자로 다. 인지세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소유권. 그러니까 취득 양도야. 이렇게 딱 정리됐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가요? 성립 확정. 성립 확정 소멸이잖아. 자,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확정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거지. 자,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6월 1일 다 결정하는 거지. 결정이야 다. 세가 그래. 6월 1일 따지는 거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재산분 주민세. 뭐 주민세는 7 하나야. 일반 부동산과 부근하기 위해서. 재산분 주민세는 7 하나다. 이거는 신고하는 거야. 재산분 주민세는 이거 옛날에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내는 세금이야. 그럼 사업주는 신고해야 돼. 자,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하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엔드 신고. 끝나는 때 12월 말일. 그 다음 지방소득세는 이거 특별징수하는 거죠. 이게 본세랑 같이 성립합니다. 소득세 낼 때 10% 같이 내잖아. 그래서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리고 본세 따라가니까 본세 납세 의무가 확정될 때 같이 확정되고. 그 다음 인지세는 계약서 쓸 때 성립하죠. 문서를 작성할 때 자동적으로 확정된다. 이게 성립 확정이라고요. 자, 그 다음 소멸. 자, 소멸되는 사유는 법적으로 다섯 개가 있어요. 납부, 충당, 부과,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 완성. 다섯 개예요. 부과 철회하면 안 돼요. 취소, 뭐 사망 이런 건 없어요. 그럼 제척기간 일반적인 거는 5년, 무신고는 7년, 사기보정은 10년. 그러나 점점점은 10년이야. 이거는 취득세 제척기간이야. 무신고하면. 일반적인 거 무신고는 7년이지. 그러나 상속증여 취득 무신고하면 10년이야. 그 다음 명의신탁 과점주주도 무신고하면 세 가지는 10년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자, 소멸시효. 원칙은 몇 년? 5년. 그러나 국세가 5억 이상은 10년. 그러나 지방세는 원칙이 5년은 똑같아요. 5천만 원 이상은 10년이다.
5천만 원 이상이 10년 이내 지방세는 국세는 5억 이상. 그런데 5억이 안 되는 거는 5년. 5천만 원이 안 되는 거는 5년이라고요. 그 다음 5번. 저당권 등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그럼 1순위는 무조건 0순위는 체납처분부예요? 강제집행비용? 0순위라고요. 그 다음 1순위는 뭐다? 먹고 사는 비용. 1순위. 0순위는 무조건 체납처분비고 그 다음 1순위는 생존과 생계를 위한 비용. 뭐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금액은 우선 배당받아야 돼요. 그 다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종 3개월분 임금. 퇴직금 3년분은 이 정도는 있어야 당분간 먹고 살아요. 그 다음 2순위가 세금인데 당해세다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딱 별 붙이고 이거 알아야 돼요. 자 뭐다 재산세 그리고 소방분은 이거 내년부터 쓰는 거야. 소방분이 뭐다 특정 부동산분 자원분 하면 안 돼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그리고 재산세 지방교육세 재산세랑 같이 취득세 하면 틀려. 그 다음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자동차세 이런 거는 2순위입니다.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배당 받는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이외의 저당권 등은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법 특정 기일을 기준으로 배당 순서를 정한다. 일반적인 세금. 그럼 어떻게 정해? 법정 기일이 조세 채권이에요. 그래서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 그 다음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일. 이게 조세 채권의 법정 기일이다. 조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세금. 그럼 다섯 개만 놓고 봤을 때 신고하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가 되겠죠? 뭐 소득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재산세, 종부세, 법정기일, 신고일, 고지서 발송일, 정부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오지? 그럼 저당권이 먼저 오면 원칙은 저당권이 조세보다 우선해요. 그러나 당해세 요거 재산세 종부세는 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요. 원칙은 뭐다? 둘 중 빠른 거.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면 이게 우선해. 그러나 재산세 종부세는 이게 우선해요. 그래서 이 세금을 물어본다. 그러면 재산세 종부세는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이해를 물어보면 저당권이 이해들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조세 상호간에도 순서가 있죠. 담보가 1순위야. 그 다음 압류. 그 다음 교부청구.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해서 그때 징수금도 징수순위가 있어. 세금보다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게 뭐다? 체납처분비. 그 다음 지방세. 그 다음 가산금이에요. 뒤바뀌면 안 된다. 자, 6번. 꼭대기. 부동산 관련 조세 비교죠? 취득세는 힘센 자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도구세예요. 징수 방법은 신고납부 맞죠? 가산세 가산금 다 올 수 있어요. 끝까지 버티면 가산금까지 오잖아. 연체이자. 그 취득세는 면세점이 있어. 면세점이 있다고요. 취득세만 쓰는 용어야. 면세점은 취득세만 써. 그 다음 소액 징수 면제는 어디에서 쓰는 거야? 재산세에서 쓰는 거죠? 그 특징은 둘 다 물납부납 안 돼요. 자 가운데 재산세는 시공구세, 종부세는 국세야, 양도세 국세. 그럼 재산세는 보통 징수,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결정.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신고할 수 있어.
양도세는 원칙에 신고납세. 그럼 재산세는 연체하면 뭐만 붙어? 가상금. 그러나 종부세는 가산세도 붙어요. 그러나 가상금은 뭘로 바뀌었어? 납부지연가산세로. 양도세도 똑같아요. 그러나 재산세는 절대로 가산세는 없다. 가상금만 있다고 연체이자. 2천원 미만은 어디에서만 쓰는 거야? 재산세. 국세는 안 써. 물납, 분할납부. 재산세는 둘 다 되죠? 그러나 종부세와 양도세는 물납은 안 돼요. 물납은 안 된다. 자, 그 다음 기한호 신고도 개정됐죠? 1개월 50%, 3개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그 다음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면, 신고, 납부하면 틀려요. 신고만 하다 이렇게 깎아줘. 납부는 정부가 결정하는 거야. 3개월 이내에. 신고하잖아. 그럼 3개월 이내에 결정해서 통지를 한다고요. 깎아준다고. 그 신고 납부한 경우에 50% 감면한다. 틀려요. 기한 후 신고만 해도 깎아주는 거야. 자, 그 다음 수정신고, 과소신고 했잖아. 신고한 거지? 적게 신고했어. 그럼 바르게 고쳐서 수정신고하라. 그럼 첫 번째 줄 90%야. 여기는 3개월 단위로 역시 나눠지는 거야. 여기는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50%. 그래도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은 3개월 단위로 공제율이 다르잖아. 그럼 4번, 5번, 6번은 이제 6개월 단위로 잘라져.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는 10%까지가.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3가지고 수정신고는 6가지로 구분돼요. 그럼 수정신고는 최저 90에서 최대 10%야. 그럼 결국 기한호 신고는 몇 개월 이내 하는 거야? 6개월. 수정신고는 2년 이내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표 있잖아. 자, 예정신고, 무신고, 적게 신고했다. 예정신고. 그럼 20% 10% 붙었지? 그럼 양도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라? 확정신고. 그러면 몇 프로 깎아준다? 50% 감면한다. 양도세만 쓰는 지문이에요. 양도세만 쓰는 지문이라고요. 자, 그 다음 가산세 가산금이네.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과소는 몇 프로 늘어나? 10. 부정이 들어가면 40. 무신고는 20. 사기 부정이 들어가면 40이에요. 밑에 납부불 하루하루 늘어나. 10만원당 25. 그러나 한도가 75야. 합치면 100이, 100이 되면 맞는 거야. 이거는 지방세 용어야. 지방세는 이렇게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한다고. 이거 지방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국세는 밑에 적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국세, 재산세, 종부세는 뭘로 바뀌었다? 납부지연 가산세로 바뀌었어. 뭐만 바뀌었다? 납부불성실. 그러나 무신고나 과소신고는 똑같이 써요. 납부불은 가산금과 합쳐서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뀌었다. 이거는 지방세는 이렇게 따로따로 쓴다고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가산세는 세목이다. 세금이 늘어나는 거. 그리고 가산세는 감면 안 해줘요. 왜? 세금을 늘리려고 만들었어. 그리고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수정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경감한다. 그러니까 수정신고하면 몇 가지로 나눠서 위에 여섯 가지로 나눠서 경감해줘요. 그럼 기한호 신고는 뭐를 감면해주는 거야? 무신고. 그 4번은 뭐다? 10%를 깎아주는 거야. 5번은 20%를 깎아주는 거예요. 무신고는 20% 붙었잖아, 지금. 수정신고, 과소신고는 10%를 깎아주는 거고 6가지로 나눠서 무신고는 20%. 자, 가산금, 연체이자, 지방세는 안 바뀌었어요. 가산금 한 달까지 몇 프로부터? 3%. 중과산금은 1월이 지날 때마다 0.75 붙지? 0.75, 중과산금
한도는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지방세는 얼마 미만? 30만 원 미만은 적용 안 해요. 근데 이 가산금은 지방세는 있고 국세는 폐지돼서 뭘로 바뀌었다? 오른쪽. 납부 지연 가산세 포함해서 징수한다고요. 그래서 가산금은 지방세 용어예요. 국세는 왼쪽 아래. 왼쪽 아래 0.025%와 가산금을 합쳐서 뭘로 바뀌었다? 납부 지연 가산세로. 그 대표적인 게 뭐다? 왼쪽 아래와 3%. 그래서 가산금은 지방세만 쓰는 거예요. 국세는 다 뭘로 바뀌었다? 납부 지연 가산세. 자, 조금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하죠.